아니죠. 그 넌 아름다워. 그래 그거 그거. 그 넌 아름다워. 그래 그거 그거.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얘가 은근 남의 건 표정 관리 잘하는데 자기 건 못하거든요. 자기 거 거짓말 할 때 제일 티나네. 딱 이 웃음 나오거든요. 묘한 웃음. 자 가시죠 이제. 느낌 오는 걸로 하자. 어?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천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 여기서 제일 작고 작은 것도 있죠?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3번. 봐도 돼요? 잠시만. 흉금을 뺐겠지? 아닌가? 현지야, 저희야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이거는 못하지, 이 생각을. 이건 진짜 절대 못 참지. 앉으면? 티가 안 나. 앉아도 엉덩이에 보이는 게 없어. 야, 태영이 나 미쳐 누워진다. 형이래요? 왜? 아, 바보가 누가 쓰레기통에 넣어놔. 아이씨, 심신 걸렸어요. 침대가 있었어? 뭐야 이거? 수상한데? 이 수상한데 비켜봐. 이 수상한데. 어? 뭐 있어요? 야! 야! 야 물 먹네 남아. 여러분! 근데 이거 저 뒤에 나무 뒤에 이렇게 하나 딱 걸려있던데? 이게 한국적인가?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근데?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모르겠어. 태영아 뭐 찾은 거 있냐? 뭐냐? 야 멤버들이 이렇게 고수됐어? 형 형이랑 나랑 아니에요. 우리는 꼴등 그걸 해야죠. 한참을 쳐다보는데? 아치라 엘리베이터 숨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잠시 오라이 오라이 이거 왜 오셨지? 나 엘리베이터 봤어 형. 봤다니까? 왜 오셨지 사람들? 형이 웃겨서 그런 거 아닐까?
와, 우리 진짜 못한다. 지민이가 손이 되게 차가운데? 눈을 만진 것처럼? 지민아, 바깥에 다녀왔나 봐. 손이 차갑다. 손이 차가워. 자, 이것도 이런 거에 당하지 마. 지민아. 물에 한번 담갔나 봐. 지민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지민이? 물에 한번 싹싹 씻었네. 지민이, 이거 물에 씻은 손이다. 지민이가 눈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는데 되게. 지민이가 약간 이런 거 되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 그거? 차갑대. 뭐 이거? 형. 나 어디?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저게 손으로 만들어진 모양이 띠야, 씨. 아, 너네? 진짜로? 어. 어, 밖에서 찾았구나. 어, 너네 어때요, 밖에? 연락 한 번만요. 연락 한 번만 내주세요. 이 형이 전 형님,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아예. 없대요? 그쵸? 한번 연락. 이 테라스 여기도 밖에 없대요? 어, 어디야? 여기 거지? 네가 쓰레기통에 숨겼지? 일부러 과하게 이런 거 태연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양심이 있다면 티가 날 거예요. 진아, 그 숨겼던 거 한번 재현해봐. 어떻게 숨겼는지. 저 아니에요. 든든든든든든든든. 저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꼴따라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꼴따라 불안할 수도 있어. 아, 지민이, 야, 이거 만약에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만약에 걸리면 한 명 꼴찌 될 수 있거든요.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거. 네. 이거. 지민이가 숨겼던 것 치고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 인정. 네. 옛날에 내가 신던 건데 다 떨어져가지고 버렸어. 이 주인은 형이죠. 진짜 모르겠다, 진짜. 형, 들어가요. 우와, 일단 확 나는 나?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진짜. 나 진짜 너한테 혜택을 줄게. 난 아니야. 진짜로? 어, 네가 처음부터 날 몰아갔던 걸 생각해봐. 와, 근데 이 형 거짓말. 아이, 저 그만해요. 오케이. 야, 야. 저구요. 야. 지금 정국이는 용인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 그때처럼. 그니까. 그러게. 어, 얘는 이 꾹 닦고 있잖아. 뭐야, 리마리오야 뭐야? 너무 조용해, 정국이가. 어? 아. 야, 근데 도대체 다른 애들은 어떤 순결이? 내 눈으로 봐라. 제 이번 편 들어서 진짜 오케이. 얘기하지만 정말 다들 대단하다. 저는 그래도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바, 다시 한번 생각해봐, 호바. 이 다시 한번 탁 해가지고 탁 생각해봐. 진영인 것 같아.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아니야. 아니, 그럼 추천받을게요. 누구라 생각해요? 각자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한번 지목해봐. 난 지민이야. 자, 지민이. 지민이 누구라 생각해요, 이 집신?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이죠. 진영 누구라 생각해요? 저는 지민이요. 지민이. 아, 지민이한테 몰래니까 지민이한테 보는데. 저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 지민이 아니면 정국? 와. 난 아니니까 그럼 지민이 아니야. 남준이 형인데, 그렇게 따지면.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진짜 이 대충 하나예요. 아니, 난 아니야. 나 아니야. 자. 지민이 할게요. 지민이 할게요. 내가 봤을 때 지민이 맞아. 봐봐. 일어나주세요. 아, 진짜. 진영이야? 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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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나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아 그래? 야, 잘 찾았어, 사기님. 아니, 잠깐! 저 질문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숨긴 거 없죠, 여러분들 오늘? 다 저 낚시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자기가 숨긴 거 한번 찾아가볼래요? 진짜 다 같이 갈 거 아니면 한 명씩 가지만.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씨, 난 그러면 아차산도 가고 요리까지 준비해야 돼. 준아, 잘 먹게. 준아, 잘 먹게. 1등분에게 누군에게 상품. 뭐야? 야, 호바, 나도 보탰다. 어? 나도 좀 나눠줘. 내가 보탠 거 아니야, 호바? 나 2점 보탰잖아. 오픈. 렛츠 고. 와! 와! 아, 뭐야? 와! 우와! 목걸이 있다, 목걸이. 자, 이건 텀블러. 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형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솔직히 이 형 때문에 내 눈동자가 다 흔들렸어요. 아니, 옆에서 계속 조달. 아까부터 추워서 맛있어. 네, 네. 야, 이 쓰레기통보다 더 가까워요? 여기 아니야, 여기? 따라가시죠. 아, 진짜 대박이다. 얼쩡 대면은 진짜 이 근처구만. 아, 진짜 이 방이야? 아, 설마. 아니야, 내가 전국이 들어오게 봤어. 저는 쿠카드였습니다. 네? 쿠카드? 따라라라떼. 어? 따라라라. 뭐야? 근데 이거는 이거? 아,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억지. 내 것만 너무 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 그렇지만도 않아. 내가 처음에 이렇게 넣었던 억지 아니야? 이거 억지? 와, 이건 이거 못 찾는다.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처음, 알아도 못 아니, 찾아. 처음에 야,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은 제 생각에는 진신가. 아, 다음 저예요? 네. 저거예요? 네? 저건 아무도 아니에요? 아니, 저거 아니라니까. 저 방금 아니야, 이거 방탄에 관련된 건데. 나 두 명한테 걸렸어. 아, 그래요? 어. 나도? 근데 안 가져왔어요? 어. 우산 아니야? 아니야. 아, 우산이랑 우산 무슨 상관이야? BTS 우산? 달려가 방탄 큐카드 이런 건데. BTS 우산이야? 장인식 우산일 수도 있어. 아니야. 어? 눈에 보여요? 보이지? 보인다고? 여기서 보여요? 어? 나 여기 들어있는데? 어디? 이 엘리베이터가 통짜로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통짜로예요? 와! 와, 레전드네 진짜! 아, 뭔데? 와, 여기를 어떻게? 와! 진짜 인정이다, 이거. 야, 진짜 아. 대박이 토르노다. 아, 야, 이거 저기 본 사람 있냐? 나 엘리베이터만 열어봤지. 저기 볼 생각은 통화도 못했는데. 와. 너도 엘리베이터 열었지? 형, 뭐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냥 혼자 올라갔어요? 아니죠. 카메라 아. 감독님, 저. 다음은 아리씨입니다. 아, 진짜? 남자 여기 있다고? 아, 여기 있다고? 여기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아니, 어디? 아, 여기 있어요. 아, 마이크? 야, 어? 야, 저거 씨. 이거 뭔데? 여기. 야, 이게 뭔데? 무슨 마이크인데 이게? 야, 야,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이거 방탄소년단의 마이크죠. 야, 이게 무슨 마이크야? 브릿지. 아, 나는 안내데스크 마이크. 야, 그 역할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와. 아니 뭐 이게. 아니 알아. 저는 되게 단순해요. 아니 답도 안 나. 나 진짜 빨리 디비 줄 알았어. 그래, 아 진짜? 어? 진짜 단순해요. 나 책도 다 봤는데. 그럼 우리 앨범이냐? 책 다 봤는데. 아,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실 어, 여기 봤는데? 어? 아, 숨... 사실 와, 저 안에 숨겨놨어? 아, 아 너무 단순해. 우와, 뭐야? 아미밤이야? 야, 진짜 흑의 무전. 아미밤을 숨겼다고? 솔직히 이게 손 더럽게 싫어서 흑을 저도 아미밤입니다. 와, 레전드네. 우와, 상상을 레전드다, 인정. 인정이야? 아니 이게 나 금방 듣기 지금 누구보다도 이거랑 엘리베이터는 인정이야. 와, 이게 마지막 나예요? 정국이 남은 아, 내가 제일 처음에. 아, 저요? 네. 형 여기 있어요. 아, 다 이 근처였어. 아, 야, 아, 나 여기 열심히 찾았는데. 아, 저 찾았는데? 어, 나 여기 찾았는데? 여기 두 번 찾았어, 나 여기 다 갔어. 어딨냐? 아, 대박이다, 이 사람들 진짜. 왜? 어딨어? 형, 냉장고냐? 어디? 딩동대. 어, 저 열어봤는데, 나? 와, 진짜,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찾냐? 근데 이번 편은 너무 난이도가 높다. 슈아야. 야, 씨. 와. 자, 오늘 1등 누구죠? 저 전한 정국이죠.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요? 진짜
뭐 하다? 말이 안 나왔어, 처음에. 내가 미쳤다 이러고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게임하기 싫은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 내가 시작하다 진짜 시작하다 보다 내가 찾았어. 하고 싶은 짐신 누구야? 짐신 누구야, 짐신은. 자, 오늘 꼴등 누구가요? 꼴등. 그럼 지민이죠? 지민이요. 지민이야. 아차상 누구가요? 나랑 좋아. 우리 둘이에요? 도시락사기. 저희 둘이 나중에 아차산에서 그런 걸로 좋아. 하고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방탄소년단 그리고 달려와 방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라! 완전! 카메라 올라가 이제 아무나 카메라 안 올라가 뭘 올라가 내가 올려주지 아, 즐거웠다 고맙다.